하늘을 따라 매미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립니다. 오랜만에 명월의 마지막 할아버지 화전민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아, 지금 주변에는 풀들이 나무들이 엄청 자랐는데요. 오늘은 뵐 수 있으려나? 여기 밭에 보니까 그 고추 심었던 거를 다 뽑아버리고 올해는 여기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콩은 아닌 것 같고 파친가? 이걸 심으셨어요. 와, 아, 고추를 여기 목화나무 있던 자리에다가 목화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고추를 심었는데요. 이게 고추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고추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 토마토는 저번에 그 콩 심었던 자리에 심었었는데 이쪽 마당 앞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와, 지금 보니까 이게 참깨인가? 아, 참깨도 어느새 오셔가지고 심어 놓으셨고요. 올 때마다 뵙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심을 거는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아이고야, 참깨가 지금 꽃이 다 피어가지고요. 올해는 이쪽 밭에다가 감자를 안 심으시고 참깨를 심으셨나 봐요. 작년에는 감자를 심어서 감자 농사 지으셨었는데 아무래도 참깨가 그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겠지요. 밭에 다 참깨로 지금 불탑니다. 매미가 한여름이 왔다고 벌써부터 불어대는데 무지런하신 화전민 어르신 요 구름 참깨를 많이 심으셨네요. 올해는 감자를 구경하기가 힘드네요. 어르신 댁에. 와, 참깨가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밭이 다 참깨 밭입니다. 이건 콩단. 작년에 심었던 콩단이 이렇게 열부러져 있고요. 여기는 아마 배추. 배추를 심으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가 파츠인가. 여기나 도나 이거는 뭐지? 여기 뭘 심었는데 다 얼어 죽었어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들깨 모종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들깨는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다 죽었네요. 따로 심었나? 아, 들깨가 아닌가 보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를 일단 심어 놓으셨는데 지금 한쪽은 이렇게 잘 자랐는데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싱싱하니 잘 자랐어요. 들깨도 아닌데 이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심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죽었어요. 들깨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아이고, 다 말라 죽었어. 어떡하나. 아무튼 참깨는 엄청 잘 됐어요. 그 작물 심어 놓은 위치가, 농산물 심어 놓은 위치가 다 틀려요. 자작은 벌써 이제 꽃이 져서 이렇게 누워 있고요. 올해 어르신이 심은 거는 참깨, 고추 조금,
또 토마토 조금. 요거는 아마 파시안 동분가 콩인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땅을 놀리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와, 어르신이 지금 안 계셔요. 이거 아주 어르신이 사진 찾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콩이에요? 반죽이요. 반죽 콩이죠. 예? 강정, 강정. 강정이 뭐야? 콩은 아니랍니다. 아휴, 잠시 앉아서 매미 소리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아, 실록이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감나무에도 지금 이제 감꽃이 폈다가 지금 열매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작은 감들이 열리겠지요. 아, 지금 참깨가 참 잘 됐네요. 참깨 풍년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이렇게 터전을 보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 옛날 부엌 청지 부엌입니다. 할머니 어르신 쓰시던 부엌 저기도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창고식으로 이렇게 농자재들을 보관하고 계시나 봅니다. 항아리가 예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옮기셨을까? 아, 어르신이 힘이 좋으신가 봅니다. 발통도 이렇게 새로운 게 보이네요. 여기도 지금 화산밭을 이걸 오셨어요. 뭐 심을 들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쪽에 계속 풀밭이었는데 올해는 뭘 심으셔야 하는지 이렇게 다 읽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어르신을 뵐까 하고 찾아왔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왔다 다녀가신 흔적은 있어요. 농사를 지으시니까 못 뵙고 이렇게 오늘도 그냥 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